엔화에 이어 중국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경쟁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임원식 기자입니다. 지난 6월 초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달러당 위안 환율은 6.17위안. 6위안을 간신히 넘겼던 지난 1월에 비하면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중국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위안화 가치도 떨어진 겁니다. 위안화의 이 같은 약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. 엔화에 이어 위안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.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수출 품목도 철강과 자동차, 전자와 석유화학 등 대부분이 주력 산업들이기 때문입니다.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월 말 위안당 179원이었던 환율은 7월 초 162원까지 약 9.3% 떨어졌습니다. 중국에 1,000원어치 물건을 판다고 할때 이전보다 수익이 93원가량 줄어들게 된 겁니다. 대중수출액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. 위안화의 약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더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. 위안화 환율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과 함께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.